Hello guys! 안녕하세요, 제이킴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리액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댓글을 하긴 하는데 그때마다 요청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게 제 리액션 영상이에요. 제가 뭐 시간이 나는 대로 제 보내주시는 링크 같은 거는 다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리액션을 잘 하는 편도 아니고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동안 리액션 비디오는 많이 안 했는데 근데 이번에 한번 꼭 찍어보고 싶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 보자마자 제가 이거는 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목은 네, Top Heartwarming Moments of Hot 2019. 네, 한국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하지 하러 이제 많이들 가셨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하지는 이제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 중 하나이고 네, 이슬람의 성지인 이제 메카를 순례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를 하는 일이죠. 특히 뭐 저같이 메카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정말 일생일대의 그런 순간이잖아요. 만약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뭐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이제 같이 공유도 하고 이제 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럼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영상은 이제 3분짜리네요.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Here are the most heartwarming moments. Of Hajj 2019. 와. 이분들은 이제 경비원이신 것 같아요. 세큐리티이신 것 같은데. 하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많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Beautiful Hajj Stand Off in Philadelphia, USA. 여기가 지금 미국인 것 같아요. 그쵸? 아까 그 필라델피아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지를 가기 전에 그런 샌드오프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미국에도 이렇게 무슬림 많이 계시네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The man who cycled from the UK and Kenya to Hajj to raise money for charity. 와, 영국에서 케냐면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자선을 위해서. 남들을 돕는 것도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남들을 도우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함께 한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죠. The Indonesian woman who arrived in Mecca to perform Hajj. After 26 years of saving by collecting and selling recyclable trash. 인도네시아에서 메카까지 가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게 메카에 가서 순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돈을 모으신 거잖아요. 이게 heartwarming이 맞네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번째, The Hajj security officer who carried an elderly pilgrim 3km to Arafat. 아라파트는 이제 메카 근처의 그 장소겠죠? 와, 아까 그 처음에 보안 요원들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이제 뭐 싸움을 방지하거나 뭐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거나 이런 거라 뭐 그것도 맞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니까 이것도 정말 너무 좋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것도. Fifth. That you alone is worthy of worship. That you alone is worthy of fear. That you alone is worthy of love. Ya Allah, you are the creato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e ask you to descend your mercy upon us. Make us amongst those that are beloved to you. Make us amongst those who spread your deen proudly, representing the sunnah of Rasulullah sallallahu alayhi wa sallam, and fulfilling his mission. Following his mission as a rahma lil alameen, as a mercy to all creation. Allow us to be a source of mercy for the world. A mercy for the world. 와. 아마 이번 하지 때는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비가 온 것도 blessing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렇게 암송하시는 거? 그 암송하시는 분의 그런 진정성? 뭔가 그런 간절함 이런 게 느껴져서 이거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신성한 의식을 이제 모두 함께 치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정말 확 들거든요. 되게 한 번쯤은 정말 가보고 싶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비가 오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느님께 기도드리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런 굉장히 퓨어한 월십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A young Hajj pushing his mother in a wheelchair to perform tawaf. 와, 이거는 너무 너무 감동적이다. 그 tawaf라는 게 메카에서 성지순례 할 때 카바 성전의 둘레를
시선은 카바를 향해 있는 거고 이걸 돌면서 찬양 구절을 계속 암송을 하는 의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혼자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휠체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일곱 번째 Rainfall during the Adhan in Masjid al-Haram while pilgrims perform the tawaf. 와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자주 안 쓰고 있네요. 아 우산 쓰고 있구나. 이 아잔이라고 그러죠? 너무 아름답네요. 오 이거 봐요. 비고 나서 무지개 뜬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알하람은 메카의 인성원이죠. 여기 제가 듣기로는 진짜 아름다운 성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여기는 진짜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정말로. 여덟 번째 The pilgrim guiding another with visual impairments around the Kaaba for Tawaf. 이 눈 안 보이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 뭐 장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잘 보이고 멀쩡한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신 분들 많거든요. 정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홉 번째 The man who became hospitalized and completed his Hajj in a hospital bed. 아, 병원에 그 입원할 때 쓴 침대 있죠? 거기 앉은 상태로 이제 가서 하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도 지금 되게 위독한 상황인데 여기까지 간 거죠. 이 사람의 의지도 너무 대단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렇게 실현 가능하게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한테 이게 중요했을 거라는 상상이 되니까 굉장히 뭉클한 게 있네요, 이거는. 마지막이죠? A pilgrim making the most of the rainfall with you while a hot security officer covered him with an umbrella. 그러니까 보안관이 이분이 이제 듀아를 하시는 동안 우산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세큐리티가 그냥 세큐리티가 아니네요. 최고의 세큐리티. 이게 비무슬림들한테는 조금 약간 메카가 좀 딱딱하고 그런 도시라고 상상이 되는데 이런 거 보니까 여기 정말 사람 사는 데구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정말 넘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Hajj security officer singing farewell to pilgrims. 아하, 이건 바이바이 그런가 봐요. 잘가. 뭔가? 어머나. 아. 예, 군대에 있을 때 40km 걷는 행군이라는 훈련이 있는데 그 끝나면은 저는 이제 군악대에 나와서 앞에서 트럼펫을 불면서 이제 환영을 해주거든요. 그 사람 돌아올 때 그 생각은 나네요. 제가 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제가 이제 영상을 리액션 한 거는 이런 하지라는 의식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좀 보고 싶었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이게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짧네요 영상. 이 카메라 끄고 좀 영상 몇 개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5대 의무인 하지가 정말 정말 이들한테 중요한 의식이고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의식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선이라던가 이런 남들을 돕는 행위가 여기 정말 행위 하나하나에 다 녹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사실 거기 가면 다 생판 모르는 남들인데 조건 없이 다 이렇게 서로 돕잖아요. 이렇게 이런 행위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저도 뭐 이제 이슬람에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언젠가 한번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